여기 한 사람, 김성의 총장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동역자, 글로벌 인재 양성의 리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하늘나라 행복의 배달부, 꿈과 희망의 메신저 김성의 총장. 전쟁 후 절망뿐이었던 그 시절, 그 누구도 희망을 꿈꾸지 못했던 그때, 1942년 6월 10일에 태어난 김성의 총장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피아노 레슨으로 어려운 교회 살림을 도왔고, 절망 속 찬양과 기도가 희망의 햇살이었습니다. 1965년 조용기 목사와 결혼을 한 김성의 총장은 성가대 지휘를 맡는 등 묵묵히 사역을 뒷바라지하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경제 한파와 공사 중단이라는 산고를 이겨내면서 여의도 시대를 열었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는 데 작지만 힘을 더했습니다. 고난과 극복, 승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처럼 김성의 총장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추억 같은 복음성가 작곡가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예술인 출신 종합대학 총장으로 2001년 한세대학교에 취임한 김성의 총장은 20여 년 동안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는 최고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국제화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위상을 높여 다양한 상을 수상하는 등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김성의 총장, 조용기 목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뜨거운 복음 열정으로 전 세계에서 성회를 인도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또 말씀과 기도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했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김성의 총장의 복음 열정은 나눔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섰고, 한 사람의 봉사자가 되어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김성의 총장은 삶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펼쳐나갔습니다. 찬양으로 입을 넓게 열게 하고, 은혜로 빈 가슴 채워주던 그 선율이 우리 영혼을 잔잔히 적셔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요 아내로, 피아니스트요 복음성가 작곡가로, 교육자요 행정가로, 목회자요 설교자로,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일궈왔던 김성의 총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행복한 하늘나라 배달부였던 당신의 그 꿈을 이제 저희가
이어가게 했습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